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 지금 작업할 곳 이곳은 정말 정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. 더군다나 출근 시간에 걸려버려갖고 더 많은 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1톤 화물차 5대가 와있네요. 먼저 그 들어가는 진입로의 정리부터 해야지 이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지금 차가 끊임없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죠. 일단 진입로에 있는 ALC 새파레트부터 치워버리겠습니다. 근데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네요. 지금 처음부터 지금 대기 중이에요. 차가 없을 때를 피해갖고 그 잠깐 사이에 요거를 떠갖고 옆으로 옮겨놔야 돼요. 다행히 지금 한 현장 끝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바쁜 일은 없습니다. 그나마 다행이죠.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. 지금 또 밀려있는 차를 보내놓고 또 지게차 후진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 아니면은 1톤차 5번이라 봤자 5번만 뜨면 되잖아요. 별일 아닌 간단한 일인데 이거 오늘 여기 일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.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거 한 파리 더 갖고 나와야 된다는군요. 지금 차 없을 때 얼른 후진해갖고 다시 또 건물 안으로 진입하죠. 근데 건물 안에 있는 거 이거 원형 철판 이거 주차판은 지게차가 밟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이거 철판이 뭔 힘이 있겠어요? 지게차는 자그마치 지금 빈 차가 8톤 정도 나가는데 근데 뭐 한번 저거 떠갖고 나와도 된다고 그냥 하잖아요. 뭐 해야죠. 뭐 해도 된다는데 뭐 이거 한 파레트까지 하면 거의 9톤에서 10톤 가까이 나갈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. 재수 없이 또 그게 또 밑으로 푹 꺼지진 않겠죠. 아 이럴 때 또 전화가 오네요. 신경을 집중시켜야 될 때 꼭 이렇게 전화가 꼭 옵니다.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안 받아 버렸어요. 왜냐면요 제 친구 전화였거든요. 아 지금 이제 끊을 때도 됐는데 계속 울리고 있네요. 두 번만에 안 받으면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. 아 이제 그만 좀 끊어라 친구야. 이제 영상을 조금 더 빠르게 편집을 하겠습니다. 이거 천천히 하려면 언제 다 끝날지 모르잖아요. 빨리빨리 돌려볼게요. 그래봤자 2배속입니다. 건물에서 후진 나오려면 또 지나가는 차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돼요. 뒤에 차가 오면은 후진할 수가 없어요. 다행히 차가 안 오네요. 일단은 요 옆에다 갖다 내려놓고 물건 하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게차가 뒤로 가기 전에 1톤차 5대가 지금 막 엉켜 있어요. 그럼 뭐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잠깐 세워놓고 뛰어가서 차량 정리부터 하고 오겠습니다. 진짜 끊임없이 차가 와갖고 어떻게 후진을 할 수가 없네요. 또 더군다나 큰 차가 지나가면은 오른쪽으로 또 바짝 붙여줘야지 큰 차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.
도대체 언제까지 이 차들이 지나갈 것인지. 여기는 잠시만 막아도 금방 여기서 몇백 메터 밀려버립니다. 근데 뒤쪽에 또 사거리가 있어갖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. 차 끊어질 때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드디어 틈이 생겼습니다. 얼른 이럴 때 후다닥 잽싸게 후진을 해갖고 작업 공간으로 가야 되겠어요. 정말 쉴 틈 없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이제 화물차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걸 90도로 꺾어서 한 대씩 들어와줘야지만 작업이 신속하게 끝나는데, 이런 식으로 제가 차를 90도로 돌려버리면은 또 차도를 막아야 되잖아요. 그럼 차량들이 또 그동안 통행을 못하게 되면 더 많이 밀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작업하는 순간이라도 차를 안 막기 위해서는 이 화물차들을 90도로 돌려서 대줬어야지 그게 맞죠. 근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일단 떴으니까 오는 차를 강제로 막아버리고 빨리 좀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앞으로 전진할 때는 그래도 막고 들어가면 돼요. 이렇게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은 별거 아닌데 대기하는 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.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것 같아요.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1톤차에서 하차해갖고 여기 갖다 놓는 데까지 거의 1, 2분 때거든요. 근데 이제 기다리는 건 한 뭐 5분에서 7, 8분을 기다려야 돼요. 그럼 뭐가 좀 잘못된 거죠? 이렇게 물건 내려놓고 후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엄청 지겨운 시간들이에요. 와, 정말 내 진짜 차가 이렇게 많이 오는 줄은, 이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답니다. 여기는 차를. 자, 또 이제 순간 틈새가 생겼어요. 틈이 생기면 이때는 잽싸게 후진을 해야 됩니다. 너무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지금 이제 또 하차를 하는데 또 이렇게 돌려놓으셨죠? 차를 90도로 돌려주면 굉장히 제가 편리하거든요. 그냥 후진 들어와서 떠갖고 대기하고 또 전진해버리면 되는데, 90도로 돌리는 건 피곤해요. 차 많이 다니는 데서는요. 제가 여기 도착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아, 근데 지금 복잡해갖고 제가 세워놓고 얘기하는 시간에 그냥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작업하는 게 낫겠다 해갖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. 지게차로 하차하실 때는 그 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지게차가 한 번 더 도냐 안 도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답니다. 더군다나 이게 차가 많은 곳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 얼른 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. 엄청 피곤해지죠.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. 지게차가 여기서 내려놓고 후진으로 가서 그대로 전진해서 떠서 다시 전진으로 오는 거랑, 후진으로 가서 화물차 앞에 가서 다시 90도로 우회전해서 돌린 다음에 다시 떠갖고 다시 또 좌회전으로 90도 돌려갖고 다시 앞으로 오는 거는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차가 없는 넓은 공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, 여기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엄청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일단 그 하차하는 동안에만이라도 차를 지나가게 해버려야 돼요. 왜냐면은 차가 한 대라도 덜 지나갈수록 이 작업하는데 차량들이 자꾸 밀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차가 뒤에 계속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이걸 떠갖고 후진할 때 보면은 차를 또 잡아야지 후진할 수 있거든요. 또 이렇게 떠서 기회를 엿보다가 차가 안 올 때를 이용해서 또 잽싸게 또 앞으로 전진하죠. 어쨌거나 여기는 이 자재 하차하는 것보다 그 기다리는 거, 이게 곧 전쟁터입니다. 네, 들어가요? 바짝 붙이면 들어가요, 바짝 붙이면. 아니, 위에도 안 잡아주는지. 안 돼요? 미스터 폴 열차 가는 사람 약간 들면 되니까. 네. 나도 들어가면 되니까.
그냥 저기 떠버려요. 자, 또 이제 내려놓고 잠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. 최하 다섯 번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. 아, 강제로라도 차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잡을 만한 그 환경도 안 되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차가 끊어질 때까지요. 이제 두 대만 더 하차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오는지 진짜 끝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에 있는 차는 전부 일로 오는 것 같다는 그 반장님 말씀 아주 정답이죠. 하다하다 이렇게 차가 많이 와갖고 지게차가 꼼짝 못하기는 또 처음입니다. 이곳은 이제 신호가 끊어져도 사거리에 이제 신호가 끊어져도 또 좌회전하는 차 있고 우회전하는 차 있고 직진하는 차 있고 유턴하는 차가 있어갖고 계속 차가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진짜 1초 2초만 막아도 차가 완전히 밀려버리게 되거든요. 정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곳이죠. 이런 곳은 이제 아침 일찍 작업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 출근 시간만이라도 피해야지만 여기 작업이 좀 가능하지 이렇게 출근 시간 걸려버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. 지나가는 차량도 힘들고 이제 저도 힘들고 화물차도 힘들고 여기 반장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. 시간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곳은 한 30분만 일찍 땡겼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. 차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기하는 그 심정 아 겪어보세요. 진짜 아주 그냥 피가 마르죠. 다행히 뒤에 현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마음을 조정하면서 기다릴 수 있죠. 다음 현장에 재촉이라도 들어오면은 아이고 진짜 못할 노릇이에요. 차를 잡는 사람이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 쪽이 차가 막혔잖아요. 여기 차가 와봤자 막아버리게 돼요.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차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셔갖고 제가 지금 막으라 그랬고 지금 이제 화물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. 화물차를 90도 좌측으로 돌려버리면은 제가 훨씬 작업하기 편리해지거든요. 제가 지금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게차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이제 아시란 얘기죠. 어떻게 작업하는 게 편리할 것인가. 이거는 이제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빨리 끝나고 가시면 좋잖아요. 우리 화물차 하는 사장님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반장님도 일 빨리 끝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. 오래 해갖고 뭐 지게차가 많이 나가면 뭐 좋겠습니까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현장은 뭐 이 현장대로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이제 고쳐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. 다 끝난 일이니까. 지게차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작업할 것이라는 거를 좀 예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제 작은 바람일 뿐이에요. 제가 여기서 이거 도착하자마자 말씀드렸어요. 차를 어떻게 대주시라고. 근데 이제 제 지게차 소리 때문에 못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신 건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도로 진행 방향으로만 되시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여긴 거의 다 끝나가죠. 이게 대기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잽싸게 후진해야 돼요. 요거 아주 그냥 청문 같은 기회죠. 이때를 살려갖고 후진해갖고 이걸 떠갖고 오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마지막 차는 이제 차들이 다 빠져갖고 아무렇게나 돼도 이제 하차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. 어떻게 그냥 아수라장 속에서 그냥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너무 차가 많아갖고 지금도 여기 꽉 막혀있죠. 제 뒤로도 차 잔뜩 꽉 막혀있답니다. 아마도 제가 지금 일하는 중에서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이곳 차량 들어오는 거 보면은 1차선 일방통행로인데 이게 지하차도 옆길인데 뭐 차들도 비켜갈 때도 없고 저도 이제 비켜서 돌아서 갈 때도 없고
딱 마주치는 공간인데 진짜 역대급으로 차가 많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 현장을 제가 몇 번 왔어요. 처음 온 게 아니에요. 근데 그동안은 이제 보통 이 시간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출근 시간에 걸렸잖아요. 출근 시간 훨씬 전이나 아니면 오후 시간 같은 데 걸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오늘 아주 그냥 대규모 자동차 사태를 맛봤습니다. 이제 아까 끄집어냈던 거 요거 한 파레트 실어주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ALC 블럭 저거 네 파레트만 옮겨주면은 진짜 끝입니다. 근데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차들은 뒤에 꽤 많이 밀려 있어요. 지금 이제 빠지자마자 차들이 휙휙 지나갈 겁니다. 계속 지나가죠? 저 차들이 다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? 그래도 아까 처음에 이거 1톤 화물차 5대 있을 때보다는 4대가 줄어든 거잖아요. 공간이 진짜 많이 널널해졌습니다. 이만만 해도 정말 일할 만 날 것 같아요. 아, 또 저 앞에 사거리에서 차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줄 서 있죠. 이 차들을 그냥 못, 여기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야 되는데 이게 서 있으면 다 같이 일 못하잖아요.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. 또 이런 거 차량 통제는 그 도로에서 보도블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참 잘하십니다. 이런 경우 벌써 그분들 같으면 아까 거기서 막아갖고 제가 여기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줘서 제가 지금 가서 물건을 벌써 찝었을 거예요. 이건 찍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순간에 이제 벌써 후진했겠죠. 근데 이제 이거는 그만큼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. 차들 또 지나갈 때까지. 여기서는 이 한 번 한 번이 되게 중요해요. 한 번 기다리면 보통 5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줄이려면은 그 차량 통제를 잘 해야 돼요. 지금 또 마냥 대기하고 있죠. 뭐 할 수 없죠.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뭐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. 뭐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한 시간이 안 됐습니다. 아직 꽉 채워서 작업을 했어요. 이 반장님이 미안해 하시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곳에는 제가 또 너무 빡빡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시간은 진짜 이거 다섯 차 내리는데 좀 좋은 것 같았으면 10분 안에 끝나요. 저런 것들은 저런 짐들은.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버렸어요. 작업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. 이런 건 제가 조금만 좀 뭐 차 한두 번만 이렇게 대기하고 보냈으면은 제가 이제 시간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. 안전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. 시간 루즈하게 끌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. 이런 데는. 그래서 뭐 이거 한 40분 일했는데 몇 시간 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?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.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뭐 무사히 일이 잘 끝나면은 그 어떻게 일을 했어도 기분은 좋아집니다. 자 이제 잽싸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요거 한 파레트 들고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이건 잘 넘어가는 거거든요. 너무 천천히 마음을 천천히 다스리면서 몸도 천천히 움직여갖고 안전하게 놔드리고 작업 끝마쳤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은 뭐 결제도 잘 해주셔갖고 제가 아주 고마울 따름이죠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